5성급의 특급 호텔입니다. 저희가 이 호텔을 준비하려고 너무너무 오랜 시간 기획을 했는데요. 직전 방송에 딱한번 보여드렸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오늘 정말 어렵게 어렵게 준비를 했고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떠납니다. 진에어로 떠나기 때문에 편안하게 네. 굉장히 큰 항공기로 떠나니까 안정적인 느낌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요. 아동요금은 성인의 90%니까 온 가족의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넘어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족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너무 잘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럼요. 저희와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네.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완전 럭셔리한 호텔에서 묵어보실 수 있는 기회. 올해 럭셔리 그랜드 리조트 상까지도 수상을 했고요. 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거기에 스웨덴 왕까지 와. 국빈들이 묵는 그 호텔에서 네. 여러분께서는 2박을 묵어보실 수 있으세요. 오. 파타야 중에서도 최고급 5성의 특급 호텔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립니다. 로얄 그렇죠. 클리프 비치 호텔, 네. 심지어 미니 스위트룸에서 아예 숙박을 해보실 수 있는. 네. 저희가 방을 싹 미리 먼저 봤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게 진짜. 클리프, 절벽 위에 착 있는데 뷰도 너무너무 좋아요. 네. 오늘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드실 거리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됩니다. 특급 먹거리, 매일 아침 호텔 조식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방콕 명불, 도요 이치방 일식 뷔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5대 특식, 뭔가 일정 중에서 식사가 빠진 거 아니야? 전 일정의 식사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어머님들 가서 뭐 먹어야 될지 고민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한식까지 아예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 네. 모시고 효도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방콕 파타야로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셔서 만약 휴양만 하시는 게 아니라 특급 볼거리까지 그렇죠. 관광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텐데 방콕의 핵심 관광명소 다 둘러보실 거예요. 네. 거기 판타스틱 아이카자쇼, 여자보다 더 예쁜 그녀들의 쇼까지 세계적인 쇼잖아요. 네. 까지 관람을 하시는 거고 파타야의 플로팅 마켓 런닝맨 이제 촬영지로 굉장히 요즘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죠. 수상시장도 가보시고요. 네. 마사지까지 넣어드릴게요. 그렇죠. 태국 가면 마사지 꼭 받아야 되는데 포함이 되어 있고 파타야 산호섬에서 여유로운 휴식까지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네. 진정한 휴양과 다양한 체험을 동시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일차 오후 일정을 자유 선택 가능하신데 이게 좋은 게 워낙에 호텔이 럭셔리하고 좋다 보니까 호텔에서 자유 시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선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선택폭을 열어드렸습니다. 파타야 관광도 여유롭게 하시고 여유롭게 휴식도 취해보실 수가 있고 네. 내가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그쵸.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고요. 네. 일단은요. 우리가 한 10명 갈 거예요, 5명 갈 거예요. 일단 한분 면접 결제를 하세요. 라텍스 베개, 과일 바구니, 스마트폰 방수팩까지 네. 하나하나의 금액을 보시면 110불. 오. 굉장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누려보실 수가 있도록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